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제가 15일부터 제가 부산에 올라가서 지스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지스타 백스코 현장까지 가는데 3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시에 리허설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 12시쯤 출발하면은 알맞다. 출발을 딱 찍었어. 12시쯤 딱 찍었어. 근데 도착 시간이 4시 54분이 떴어요, 처음에. 이유는 수요일 낮에 도로 한복판에서 도로 공사를 씨발 내 구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맘을 막 관계자분들 다 보는데 거기 내가 늦는다 혼자 없다? 지금 빈자리는 누구죠? 아, 저그 와나나라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저렇게 다부터 잘라. 이게 될 수 있어! 그래서 그날 원래 부산 가면서 로건이랑 방송 키면서 룰루랄 방송을 했어요. 근데 딱 찍자마자 야 씨 그러면 방송 키는 겁니까? 로건 꽉 잡으세요. 지금부터 방송 없이 휴게소 없이 데이트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3시 54분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떤 과정, 어떤 속도인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길이 좀 뚫렸을 수도 있고, 그죠? 행사장에서 형동을 만났었는데 형동 형이 내 얘기를 듣더니 너 제네시스 탔어? 어, 왜? 포르쉐 타고 있었는데 어떤 제네시스가 미친 새끼처럼 운전을 하는 거야. 내 속도였는데 그 속도에 안 뒤지고 쫓아오는 거. 그래서 난 무서워서 피해서 휴게소에서 들어가 버렸지. 혹시 그 미친 새끼 너니? 근데 그게 나였어. 도착을 했는데 넷마블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은별이가 와 있었고 아프리카 BJ분들하고 이제 MC분들이 있었는데 리허설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리허설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넷마블이 조금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도착해서 딱 길을 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아, 자 그러면은 이제 따윤이님을 한번 보시고 어 따윤이 맞나요? 봤어. 내가 아는 따윤이님이 아니고 뭔가 그냥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따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본 건데 그냥 대타예요. 리허설을 지금 음향 체크를 하기 위해서 대타를 하시는 건데 아니 대사를 너무 열심히 치더라고. 이번 게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이길 줄 알고 있었어요. 하고 옆 부스를 봤는데 안녕하세요 견자입니다. 나는 그걸로 견자이가 지스타에 온다는 걸 알았어. 우리가 알고 있던 견자이는 버추얼일 수도 있어요. 그게 실체일 수도 있습니다. 대기실에 들어간 게 이제 은별이가 있었고 이제 MC분들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BJ분들이 있었는데 내가 눈에 익은 사람이 트위치에서 이적했던 지금은 두 분 다 되게 너무 아프리카 잘 되고 계시죠? 뜨뜨뜨뜨님 이유라님 요 두 분이 계신 거야. 내가 늘 말하지만요 나는 반가워도요 약간 이 사람이 나를 귀찮으면 어쩌지? 라는 반골 기질이 먼저 들기 때문에 먼저 인사를 잘 못 들어요. 그냥 대신 눈빛은 살아있어. 여자분들은 내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어 저기 BJ 누구니 안녕하세요 저, 아, 죄송합니다 꺼져 이 더러운 새끼. 너무 찐따 같아가지고 내가 말 거는 게 뜨뜨님 같은 경우는 대화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같은 또 남자기도 하고 앉아있는데 뜨뜨뜨뜨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딱 앉아계신 거. 말을 못 걸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은별이가 갑자기 옆에서 연습을 막 하는 거야.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근데 내가 이제 그걸 와 진짜 패고 싶다 전력을 다해서 죽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우연일 수도 있어요. 뜨뜨님 그런 의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은별이 하하하 안녕하세요 하하 반갑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뜨뜨님께서 타이밍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타이밍일 수도 있는데 하필 타이밍이 그랬어요. 나도 슬프지. 뜨뜨님 뭔가 인사도 못하고 유라님도 안면이 있지만 인사를 못했고 내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침은 당연히 안 뱉으시겠지. 유라님 착하시잖아. 근데 유라님 안녕하세요 와나나 네. 와나나 아 네 아니요 하면은 뭔가 그냥 괜히 뭔가 딱 그냥 거기서 말았어요. 그냥 요 정도 선에서. 근데 이걸 못 들으신 거예요. 아 그래 사실 나를 봤는데 인사를 못 하셨던 거는 나를 모르시는 걸 거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나도 인사 안 해야지. 나도 이제 차갑게 울 거야. 그 리허설 끝났어. 밥 먹으러 나가는 길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제는 나는 도도 그 자체 시크 와나나 그 자체야. 절대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인사하지 않겠어 라고 근데 이유라님께서 뒤에서 와나나님 안녕하세요 라님 아 네 아이고 세상에 아 그때가 제가 정신없어서 인사를 못 드렸어요. 아 인사를 해주시더라고. 뜨뜨님과 이제 처음으로 대기실에서 인사를 했어. 뜨뜨님 안녕하세요 저 와나나라고 하는데 혹시 사진 좀 같이 찍어도 될까요? 라고 하니까 뜨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나나톤을 결제해서 보셨다는 거.
그날 이제 끝나고 이제 친구들을 좀 만났어요. 거기 누구누구 만났냐면 그때 당시에 아구이뽀, 머싸, 쫌선 커플, 은별이, 나, 그 일반인 친구 이 일곱 명이 모여서 이제 조깃집을 가가지고 이제 먹게 됐습니다. 네, 이제 알바분이 이제 07년생이라는 거야. 조개를 직접 구워줘. 근데 이제 아구이뽀가 나를 보더니 오빠 근데 헬스케졌다 그래가지고 그치? 근데 이 나이 먹으면은 헬스케진 대신 퇴폐미라는 게 생겨. 아구이뽀가 이제 부끄러운지 그걸 한번 인정 못하고 아니야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내가 이제 설명했어. 그게 아니다. 퇴폐미란 말이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퇴폐미인 거야. 이러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07년생 고기 굽는 알바생이 그만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친구 몇 살이라 그랬지? 아마 이제 저한테는 3일차, 여러분들에게는 2일차였던 금요일이죠. 사실 이 금요일에 여러분 가장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세요. 자 가운데로 보실게요. 자 와나나와 짜바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드로잉쇼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아세요? 내가 드로잉쇼를 왜 기대했는지 맞춰봅시다. 다 틀렸습니다. 제가 이 드로잉쇼를 기대했던 이유는 바로 와 여러분 박수 한번 치세요. 자 지금 무대에 한 그리고 싶은 캐릭터 그리고 싶은 캐릭터 올려래. 그래서 나는 캐릭터의 디자인이 너무 확실하게 있다 보니까 예. 뭔가 이제 그 같이 이제 그 그림 데이트 같은 거 이렇게 좀 데이트도 하겠다고 했어. 난 그래서 혹시 여기서 이긴 사람은 여기 코스프레 하신 분들과 데이트권 하나 주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저렇게 말했을 때 저기 컨텐츠가 되면은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든 기획자가 되는데요. 저러고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냥 흑심품은 변태밖에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캐치마인드를 하게 됐어요. 보겠습니다. 나 지금 사람이 나왔어. 자 정답은요? 스즈메 문단속 정답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스즈메 문단속이야? 은별이 캐치마인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캐치마인드는요 완성이 20%밖에 안 돼. 사람들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인데요? 네. 잠깐만 정답 나왔어. 정답이 여기서 나왔어요. 자 정답은요? 김은별. 왜 은별님인 거예요? 김은별을 그렸어요. 자 원하나님 정답인가요? 정답입니다. 자 이제 은별이 다시 또 그리게 됐어요. 같은 경우는 네. 남들이 모르게끔 그리는 것도 재미 요소 중에 이거는 이제 캐치마인드를 빙자한 비난이죠. 아니 정답은요? 자 잠시만요. 와나나인데 와나나는 왕코입니까? 아 맞다고 하네요. 자고로 MC란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화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 게 MC 아닙니까? 왜 굳이 시키지도 않은 근데 왕코는 맞나요? 라는 쓸데없는 추가적인 질문을 끝까지 끌어내가지고 기득트 간의 이 불협화음을 만드느냐 말입니다. 예. 물론 이슬님 착하고 이쁘십니다. 와나나님 네? 그림을 좀 잘 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슬님 그림을 잘 그려보라니요. 여기 지금 한 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맞나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와 좋아. 아니 고래가 어딨고 여기 새우만 디테일하게 그려도 아 그리고 누가 봐도 새우를 닮았지 않습니까? 3일째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신기한 사람 한 명 김성현님을 만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신기한 사람 중 하나. 저 진짜 요거 하나로 먹고 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날 벽을 느꼈습니다. 인기를 누리고 계신 이플러스 분들을 모셔봤잖아요. 그쵸 김성현님? 아주 좋습니다. 사실 어저께까지만 해도 벌써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설명할 필요가 없어. 아주 좋습니다. 사실 어저께까지만 해도 뜨사님하고 같은 편이었는데 우리 저분이 4분대 기록을 가장 느린 기록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말입니다. 저 게임정보 채널 주식백과의 김성현은 이번에 뜨사 팀장이 아니라 새 팀장 와나나님을 초대해서 오늘은 반드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내가 되게 당황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내가 팀장인가? 어쨌든 알겠습니다 하고 나온 거야. 제가 받은 대본에는 김성현님이 팀장이에요. 제가 팀장이에요? 네네네네. 이큐아 어디 지금? 아니 어디 팀원이? 아니 나는 갑자기 팀장이 됐는데 갑자기 강등이 됐고 그냥 저희가 졌어요. 근데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이때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 전날에 성현님이 게임을 다 지셨잖아. 근데 내심 걸렸나 봐. 그래서 다음날 혼자 나와가지고 연습하고 계시더라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트입 파티 썰과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이 다래끼를 의식하면서부터 지금 몸에 열감이 좀 심합니다. 미안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